자, 일단은 뒤를 돌아요. 뒤를 돌아서 이게 도는 게. 아, 약할까? 너무 잘했다! 우와. 전체가 핑크색이네요. 너무 예쁘다. 그 안에서 막 호르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본체 한 번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 그냥 망한 PC방 있잖아요. 거기서 판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서 썼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카메라를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이걸 그대로 써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써도 된다는 무슨? 렌즈? 저는 근데 멀리서 당겨서 찍는 게 잘 나오긴 하는데. 연예인분들이 보통 이제. 네. 실제로 보면 와, 빈코이 정말 커요! 이러시는 분들이 네네네. 방송용 카메라들은 대부분 멀리서 네. 이렇게 당겨서 찍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망원을 쓰는데 망원을 쓰면 눈코입이 작게 나오거든요. 아... 네. 실제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눈코입이 더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실물이 더 예뻐요! 원래 쓰던 키보드도 저기 왼쪽에. 어? 그거 보니까 LCK에서 준 거 바꾸시죠. 아, 근데 본체 진짜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소녀 감성을 딱 어떻게. 했군요. 근데 처음 시킬 때 핑크 얘기. 아니요, 저거. 안 했어요? 네, 네. 누구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 예, 누구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핑크가 맞지 않을까. 제가 조명 부족할까봐 저 친구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요? 네. 이거 나오나요? 두 개나 가능합니다.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까지. 덥진 않으세요? 조금. 그렇게 납니다. 근데 이게 문을 열어도 되는데 밑집에서 담배를 좀 파요. 문 열어놓고 계속 피시는 건가요? 근데 그분이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진짜. 어디를요? 에? 어딘가로. 어딘가로. 감사합니다. 본체를 내릴까 하다가 본체를 내리려면 이제 케이블을 여기로 내려야 되는데 네네. 여기로 내리면 이걸 못 빼거든요. 아, 이걸 네. 안 빼려고 하면 이제 본체를 여기 놔둬야 되는데 그럼 이걸 못 열죠. 아, 이제 둘 다 하려면 올리는 것밖에 없다. 전 다 좋아요. 근데 금방 끝났는데요? 아니죠, 이제 연결을 했으니까 세팅을 해야죠. 요 정도에 넣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지금 본체랑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문제 있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원래 거출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요?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그 모델을 만드는.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그 정말 비쌉니다.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일본 쪽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막 알아봤었거든요. 양산형 모델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수정해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처음부터 만드는 게 진짜 단가가 정말 비싸고. 그쵸 그쵸, 아무래도. 이게 아무 보정도 안 들어간. 와, 엄청 밝아지죠? 아이돌 조명이랑 똑같은데요? 그럼 렌즈는 굳이 그냥 번들로 하고 제대로 나중에 하시려면은 렌즈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소니를 쓰셔가지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저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브이로그 같은 걸로 찍으려고 써도 되는 거예요? 추천 안 드립니다. 왜요? 세팅이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맞춰놨던 거를 다시 맞추셔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것 때문에. 햄버거 하나 먹은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 햄버거 하나를 다 안 드세요? 거의 잘 안 못 먹어요. 평소에는 뭐 드세요? 잘 안 먹어요. 약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약 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미래에 태어나셨어요. 그 롤 하세요? 어, 좋아하죠. 저보고 피들스틱이라고. 피들스틱. 소니로 써도 왜 이렇게 잘 나오실까요? 원래 잘 안 나와요? 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요? 여캠분들은 소니 안 좋아합니다. 카메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이거 쓸게요가 대부분 캐논입니다. 아, 그래요? 아, 용량이 게임을 하게 되면 부족하다고 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외장하드를 쓰잖아요. 웬만하면 용량이 부족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요?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녹화를 해서 걔를 저장을 하시려고 하면은 많이 하면 이제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여기 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요즘에 잘 나 있어서 외장으로 그냥 장착해서 쓰는 것들이. 아, 그래요? 네. 나 왜 내장하드를 쓰는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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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징그러운데요? 내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또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INTP입니다. INTP예요? 우리 지금 불편하시죠? 저 하나도 안 불... 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맨날 이제 세팅 영상이 또 너무 자주 올라오니까. 네, 자주 올라와요. 원 패턴. 네.
똑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신선했지만 눈이 세팅 하는구나. 그럼 좀 신선하게 뭔가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춤 한번 추실래요? 눈쟁이님 같은 캐릭터가 뭔가 좀 괴롭힘 나가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저는 그 스트리머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니즈를 알거든요? 방송 잘하시겠네요. 아츠로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요? 제가 안무를 모릅니다. 알려드리면 되죠.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안 알려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정을 좀 빼야겠는데요? 안 돼요.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너무 과하게 보정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 그 중국 막 보정 막 심하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심하게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와, 잠깐만요. 이거. 우와! 근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냥 이거 신기해가지고.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점만 보이거든요. 이걸로 조절하면서 보다 보면은 하나를 맞추면 하나가 단점처럼 보이고 하나 조절하면 또 다른 게 단점처럼 보이거든요. 점점 값이 높아져서 나중에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네, 이거 딱 이 정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캠들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거 리액션 할 때 많이 쓰죠. 얼굴 추적 따라다니는 거. 우와! 우와! 이거 엄청 빨리 따라다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반이고. 응. 나루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러면 지금 다 되긴 된 거죠? 기본 나오는 거는 다 해둔 거죠. 여기는 피부톤 미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조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좀 더 실사에 가까운 느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화장은 맨날 해야 되겠네. 아니, 화장을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 티가 덜 나는 거죠, 캐논 쪽에서는. 그렇죠. 많이 조금 밀어놓고 하면은 진짜 생얼과 그거의 구분감을 좀 덜 할 수 있는. 캐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 좋아요. 아, 캐논 뽐뿌는 거 아니야? C2A. 아, 이거네. 경쟁해야 되는 분들이 다 예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소니 쓰시고 충분히. 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캐논을 쓰시는 거죠.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은 네. 네. 캐논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것 같네요. 네. 아, 빨리 해보고 싶다. 저 합방 해주실 거예요? 아, 오늘 키신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아, 네, 뭐 저야 네, 할 수 네. 있죠. 뭐 게임 배그 하시는 거예요? 전 뭐 다 합니다. 아, 다 하세요? 기본적으로 발로란트긴 한데 뭐 아, 근데 저 발로란트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티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초월입니다. 초월이면 롤러 따지면은 골드? 아니죠. 롤로 따지면 다이아 정도는 되죠. 아, 다이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가 좀 배우는 콘텐츠로 많이 가고 싶으니까. 아, 뭐 합방하시면 요즘에 마인크래프트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마인크래프트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보통 이렇게 서버를 여시면은 기능을 뭔가 다 만들어줍니다. 뭔가 그 서버 특화되게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둔다든가 이런 대규모 서버를 열면은 가면은 내가 알던 마인크래프트랑 뭔가 좀 기능적으로 뭔가 더 생겼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이실 겁니다. 소니는 예쁘게 나오고 캐논은 좀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죠, 소니 쪽이? 아, 상대적으로? 저 소니 앞표를 생겼어요. 나도 소니인데. 그래요? 네. 아, 이게 지금 너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는 모릅니다. 저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세팅이라.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소니가 세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익숙한 게 있잖아요. 네. 그 익숙한 거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걸 좀 더 선호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딱 알아요. 보면 캠 세팅이다 이렇게 세팅 올라가. 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이거 할게요. 제가 나중에 돈을 좀 벌고 아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 들면 바꾸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 선물 받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아츠 추실 거예요? 아, 그거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해야 돼요? 네. 자, 일단은 뒤를 돌아요. 뒤를 돌아서 이게 도는 게 아, 약할까? 너무 잘한다. 나는 내 맘 맞아. 아, 슈. 엑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얘를 한번 돌려요. 돌리면서 내려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래 하니까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 했는데
널 보면 재채기가 요 오늘 이 무빙이 다르네요. 봅니다. 좋아요, 좋아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재기님의 흑역사를 내가. 아니, 이렇게? 내가 흑역사를 만들었다.